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좀 생소한 이름이죠. 물론 저도 얘를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어제 조선일보에서 나왔고, 과거에도 보니까 지난 2월 24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작년 국감장에서 있었던, 작년 10월 국감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용노동부, 즉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에 이제 35개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운영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대학 측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학 측을 어떻게 믿고 마냥 기다리겠습니까? 이번에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이사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걔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폴리텍 대학의 업무를 제가 좀 거들어 주고자 제가 직접 이렇게 고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국정감사에서 4차례에 걸쳐서 37만 약 7천 건의 단체 문자를 이 조재희 제9대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이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보통 약 9만여 건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물론 이 조재희 폴리텍 대 이사장은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에 문자를 발송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전화번호의 주체인 이 개별 사람 약 10만 명이 너의 개인 홍보를 위해서 내 전화번호를 사용해도 돼 라고 10만 명이 동의를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혹 제3자에게 제공을 받았다면 제공한 제3자가 약 10만 명에 대해 이 조재희의 개인 홍보를 위한 문자를 보내는 데 있어서 동의하겠느냐라는 이 동의를 받았을까, 또는 제3자인 이 제공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이 조재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범 내지는 공범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그리고 이 37만 건의 문자를 보내는데 폴리텍 대학 예산 약 560만 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만약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재희 이 피고발인이 사퇴를 이제 지난달에 했지만은 뭐 한 거고 더 자세한 얘기를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했습니다. 제가 왜 빨리 이건 넘어가려고 하느냐면, 머리카락이 휘날린다. 잠시만. 네, 변호사님.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긴급하게 좀 이렇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금 윤용진 변호사님한테 좀 부탁을 빨리빨리 좀 해서 그분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일이 있어서 네, 제가 빨리 마친 이유가 뭐냐면 준석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준석이. 요거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보이지? 자, 이준석을 제가 오늘 무고죄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 3월 7일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이준석이가 당 대표였을 겁니다.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일 뿐인 거지 당 대표의 직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겠지만 이준석이가 징계를 받아서 당원권 정지가 되는 이 배경이 이준석의 2013년도에 있었던 성수례 혐의입니다. 즉 성상납을 한 것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었고 그리고 고소고발전이 이뤄지면서 지금 당원권 정지가 되었고 당연히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22일 김소연 변호사는 키이스트 김성진의 법률 대리인으로 김성진의 접견을 마치고 방금 김성진 대표의 접견을 마치고 왔다. 그런데 접견 과정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다. 바로 이준석의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김성진 대표의 주변인들을 통해 김 대표에게 접근해 수사에 비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등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을 듣게 됐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에 이준석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등의 내용으로 김소연 변호사를 고소하였으나 지난 2022년 12월 경찰은 죄가 안 됨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은 수사를 통해 참고인 김성진의 진술과 참고인이 제출한 각 자료 내용으로 볼 때 피의자가 발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진실한 사실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결론 지은 것이며 수사를 통해 이전 대표의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실제로 김 대표의 가족 등에게 접근해 여러 회유를 시도했음을 확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준석은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고소를 남발하여 진실한 내용을 말하는 사람을 입막음하려는 것과 동시에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한 사람을 무고하는 나쁜 행동을 반복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 2021년 12월 27일, 28일 양일간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준석에 대한 2013년 키이스트 김성진으로부터 성상납 의혹 제기에 유튜브 방송을 한 것에 대해 29일 가로세로 연구소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30일에는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팀은 2022년 10월 13일 이준석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성상납 의혹 제기에 대해 이준석이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남경찰서에서 2023년 2월경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로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사람을 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 백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자, 어제 제가 누가 저한테 기사 더 퍼블릭이라는 언론사의 기사를 저한테 링크를 걸어주면서 꼭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딱 기사를 읽어봤더니 바로 이거는 무고로 고발을 해도 될 사안이었고 그래서 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김소연 변호사에게 제가 연락을 취했고 실제로 저는 이준석이가 김소연 변호사를 고소한지를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성진의 아내에게 이준석의 측근이라고 하는 자들이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김성진은 교도소에 있고 아내는 밖에 있는데 혹시라도 어떤 위해를 당할까봐 본인이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지 못하는 사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대전경찰청 수사를 통해서 이제 다 진술이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소위 말해서 이준석 측근이라는 자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성상납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날 무고로 아니 그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고 고발을 했고 그 다음 이번 22일 요 기자회견 23일날 김소연 변호사의 페이스북과 관련된 글 쓴 거에 대해서 또 바로 고소를 하는 등 이 자가 적어도 이 본인이 2013년도에 받았던 성상납과 관련하여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을 가리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무고 혐의가 적용이 돼서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로 이걸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